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 스폰서십 사업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2015년도부터 저희가 사업 승인받고서 올해 6년 차고요. 저희가 2년 연속 최우수 훈련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트로피가 두 개나 연속으로 되어 있는. 오, 연속으로? 이관왕. 교육 대상자분들은 어떻게 네. 되십니까? 전기 업종에 재직 중에 있는 재직 근로자시면은 무조건 다 참여를 가능하십니다. 연령대는 네. 뭐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 없습니다. 근로자시면은 무조건 참여 가능하십니다. 인원 제한이 없습니까? 인원 제한 없습니다. 여성 교육생도 혹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전기 업종에서는 네. 다소 여성 인력들이 많이 없으세요. 없으시지만 본인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지원하셔가지고 오시고 있습니다. 네. 무료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정말 무료이고요. 네네. 고용노동부에서 네. 산업인력공단 측에 의뢰해서 네. 중소기업 대상으로 모두 무료, 전액 무료가 되겠습니다. 아, 전액 무료? 네. 배출하신 수료생들 네. 몇 명 정도 됩니까? 5년간 실시했을 때 1만 명 이상 정도. 1년에 2천 명 네. 이상 지금 네. 수료자들 네. 받고 있거든요. 교육은 1년에 몇 번? 14개 과정을 네. 만들어서 교육 진행하고 있는데 많은 과정은 15회, 그리고 적은 과정은 2회, 총 한 90회 정도 동일한 분께서 14개 준비되어 있는 과정을 다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목표, 비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전기 기술인들이 저희 쪽에 오셔서 교육 받으신 후에 제대로 된 업무를 통해서 한 건의 사고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업체의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네. 그런 역할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예비 교육생분들께 네. 홍보할 수 있는 기회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기술자로 계신 모든 재직 근로자분들, 우리 협회의 이 교육은 정말 살아있는 교육입니다. 현장에 밖에 최신화된 실습 장비로 운영 중인 교육이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꼭 참여하셔서 전기 기술인으로서 1인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발판을 삼아주시기 바랍니다.